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권순우 기자님 모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유튜브 채널 잘 되고 계시죠? 예, 발칙한 경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 발칙한 경제 몇 분들 들어오시는지 예. 아니면 발칙한 경제 채널에 혹시 정부 지원 같은 프로그램 없는지 이런 것들 혹시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바로 캐시노트에서 도움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매출 리포트라든지 최신 정부 정책 안내 뭐 이런 것들을 다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광고 머신이에요. 아. 아주 간편하게 든든하게 캐시노트 하나 깔으시면 예. 정부에서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캐시노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캐시노트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광고를 해도 밉상이 아닌 유일한 네. 그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에 썼는데 네. 그 500명이나 들어왔어요. 500분이요? 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실시간으로 예. 동시에 500분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뭐 보통 6만 명이 하니까 부담이 아니, 크네요. 유튜브가 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원래 VOD잖아. 그러니까 라이브를 왜 하는 거예요? 유튜브 팟캐스트는 원래 뭐 언제든지 해서 올리고 그런 거지. 왜 라이브를 해요? 3%가 한다고 다 그게 그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하는데 내가 2년 전에 라이브 할 때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당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나보고 유튜브가 왜 라이브를 하냐고 저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지금은 유튜브 다 라이브 하더만 이제 유튜브 라이브 우리가 처음으로 했거든 거의 뭐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시청자분들과 또 소통한다 이런 의미도 그렇죠.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진짜 네. 진짜 중독성이 있어 채팅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죠. 예. 오늘은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뭐 크래프톤 얘기예요. 네. 게임 얘기인데 사실 게임 얘기는 그 느끼는 정도가 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게임에서 돈을 좀 써보신 분들하고 네.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게임 회사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크게 달라요. 근데 일단 크래프톤 얘기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고평가 논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크래프톤이 이제 하반기에 최대 공모주로 꼽히고 있는데 게임 회사죠. 네, 게임 회사입니다. 배틀그라운드. 그 배틀그라운드. 네. 총싸움하는 게임인데 네. 이게 그 청약 일정을 한 일주일 정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원래 14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한 21일 정도로 연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를 하라 정정하라고 좀 요구를 했어요. 네. 그 증권신고서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사실 금융감독원이 그 뭐 공모주 가격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류만 검토하는 거죠. 거기. 네, 네, 증권신고서만 이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정도를 검토하는 데인데 일반적으로 공모가가 높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금감원은 그냥 정정신고를 요청했을 뿐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통 금감원에서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면은 보통은 조금 깎아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정신고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뭐 나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일주일 연기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언제 입금되고 언제 출금하고 언제 투자하고 하는 거에 이제 자금 스케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주일 미뤄지게 되면은 여기서 자금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꼬이죠.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취재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너 이 기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야 이거 좀 증권신고서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서 몇 번 그 뒤로 달려. 딜레이를 그러니까 다시 써와 이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기업이 그때 제때 자금을 못 집어넣어서 망한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 금융감독원이 그때 만약에 정정 요구를 안 했다면. 계획대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작전에 이용될 뻔한 아 작전에 예. 아, 그건 뭐 이게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안 되니까 예. 테크니컬리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린 거죠. 그렇죠. 그건 잘한 거네. 예. 근데 그게 금융감독원이 왜 정정을 요구했는지를 우리 투자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기업들도 잘 모릅니다. 왜 정정을 요구했는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 다들 아시다시피 공모주가 이게 예전에는 따상 같은 거 기대하고 많이 올라갔는데 공모가 이하로 훅 떨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금융감독원에서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공모주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공모주 대박이 난다는 소리가 났을 때 이렇게 쭉 공모주 가격이 올라가다가 야 공모주 쪽방 얘기가 나오면 조금 내려가다가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뭐 그게 공모주라는 게 최대 주주가 내 주식 얼마에 팔지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에? 그러면은 이게 야 이거 먹으면 이거 사면 그 주식이 더블 난다더라라는 소문이 났다라는 거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 내가 훨씬 더 비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싸게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대주주는 주관사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야 요새 하도 공모가가 싸게 하니까 더블 나지 않냐? 공모가 5도 높여달라. 그러면서 주관사한테 막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묘한 알력 싸움이 있어요. 주관사, 대주주, 그리고 이제 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 네. 금융감독원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정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크래프톤의 가격이 왜 고평가 논란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 상장할 때랑 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빅히트 지금 하이브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네. 하이브가 상장을 할 때 왜 고평가 논란이 났었냐면은 이게 아니 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끼리 비교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왜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끼냐. 그러니까 나는 내 주가 레벨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지만 이게 그 플랫폼 IT 플랫폼과 나는 동급 취급을 받고 싶어라고 이제 하이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투자자들이 야 너가 엔터 회사죠 어떻게 플랫폼 회사냐. 엔터 회사로 그러니까 엔터 회사의 밸류에이션만 주고 싶다 이제 이렇게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이브 상장 이후에 34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 14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상장이 34만 원이었어요? 첫날까지. 첫날 따상. 따상해서. 네, 첫날 따상해서. 그리고서 이제 1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크래프톤이 선정한 회사들을 보면은 네디즈, 빌리자드, 넥슨, NC, 넷마블 뭐 이런 애들은 이제 게임 회사들이라 괜찮은데 맞네. 거기 월트 디즈니하고 워너뮤직 같은 IP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니네가 그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0조에 순익이 10조 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월트 디즈니급 회사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크래프톤에서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평균 PER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그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 45.2배더라. 예. 그래가지고 나는 45.2배의 PER을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월트 디즈니가 88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즈니가? 예. 게임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PER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크래프톤이 나도 지금 월트 디즈니급으로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게임 회사들 저 배수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 게임 회사들 그러니까 평균으로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의 평균을 내는데 네. 그 중에 그 좀 1등하는 애가 점수가 굉장히 높으면 평균이 전반적으로 좀 끌어올려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월트 디즈니가 88배니까 제일 높게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보다. 근데 디즈니가 거기 왜 껴요? 크래프톤이 껴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주관사한테 야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도 아까 35만 원 갔다가 뭐 13만 원 갔다가 지금 31만 4천 원인데 지금은 사실 자연스럽게 네이버 카카오랑 하이브를 같이 비교하거든.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크래프톤도 이제 하이브 예를 본 거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피어 그룹이라 그래서 비슷한 애들을 두고서 평균을 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주가를 좀 높이고 싶으면은 저기 위에 있는 애랑 나랑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저 하이브는 어쨌든 이제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빌 언덕이 좀 있는 건데. 예, 예. 크래프톤은 순수 게임 회사 아닙니까? 원래 좀 뒤에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이번에 영화를 하나 낸대요. 아 그래요? 전 프로가 이거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아, 영화를 해. 마동석 씨 주연의 단편 영화가 26일 날 개봉을 하는데, 네. 야, 이거는 상장을 두고서 자기가 지금 IP를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크래프톤이? 예. 왜요? 왜냐하면 크래프톤이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얼마 벌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가 분기 1분기에 1,940억 원 벌었거든요. 2,000억 잡고. 예, 1분기에 4,000억 벌었는데 NC소프트가 이번 1분기에 800억 벌었습니다. NC가? 반도 예. 안 돼?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564억 원을 벌었어요. NC소프트 시총이 얼마인데요? 18조 원. 지금 상장 저 크래프톤은? 크래프톤은 상장하게 되면은 네. 지금 45배 하면은 35조 원 정도 돼요. 비슷할 뭐 더 좋네. 이익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45배고 네. NC소프트가 57배. 그러니까 넷마블이 51배. 저평가네. 예. 그리고 아까 이 IP 회사들 네. 있잖아요. 엔터 회사들을 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88배인데 네. 아까 여기에 피어 그룹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워너 뮤직 같은 경우에는 네. 38배예요. 그러겠죠. 평균보다 한씩 밑에예요. 네. 그러니까 IP 회사라고 해서 높은 데만 끌어온 건 아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그 IP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밑에 있는 애도 같이 피어로 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요런 문제 제기를 하지. 그거 배그 말고 뭐가 있냐? 배틀그라운드 말고 뭐가 있냐?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그거예요. 그 요 문제지.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BTS 느낌이 네. 좀 들었다는 게 네. 옛날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BTS 빼고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전 두 가지인데 크래프톤에 있어서 하나는 크래프톤이 내세울 게임이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의 중국 시장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대단한 게임인 건 정말 대단한 그렇죠. 게임이에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7,500만 패키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고 네. 2020년 매출 1위 모바일 게임입니다. 10억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됐고요. 1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에요? 모바일? 예, 예. 모바일에서 PC도 있고. 아, 배그가 모바일인지도 몰라요? 아, 이분 진짜 아, 너무하시네. 아, 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당연히. 근데요 알긴 알지. 아 모바일 PC 게임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있는데 모바일 게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기준에 미국과 중국의 애플 스토어 내 게임 카테고리에 동시에 1위를 한 전례가 없는 게임입니다. 맞아요. 아 배틀그라운드가 예, 미국이랑 중국에서 동시에 그리고 거기 인도 중동 아프리카 신흥국 15개국에서 모바일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게임인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한 절반 정도가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한 2억 7천만 건. 얼마요? 재밌나? 그러니까 인도?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40%가 2억 7천만 건이니까 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가 한 6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단하네. 그건 진짜 엄청난 게임인 건 맞아요. 아니 여기 저 우리 채팅창 중에 배그 다운 안 받은 분들 좀 한번 쳐봐 주세요. 아니 인도가 지금 40%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볼 때 4%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이 느끼는 밸류에이션의 강도가 되게 다르다고.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매출의 지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우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해보면 매출이 한국 매출이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의 5.3%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한 5%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시아로 1조 예. 4천억 원 지난해 기준입니다. 매출이? 예, 매출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우와. 있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에 특정 게임 의존도를 보면 모바일 비중이 80%에 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같은 경우 온라인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나머지 게임들은 사실 숫자가 미미하니까 별 의미가 없고 온라인으로 보면 14% 모바일이 8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네. 근데 크래프톤이 중국에서 뭘 하고 있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음? 하는 일이 없다고요. 아니,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그 제가 문제가 그러니까 좀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네. 얘기의 히스토리인데 중국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되게 좋아해요. 네.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네. 중국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없어요. 아니, 자꾸 선문답하는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인허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처음에 배틀그라운드가 중국에 진출했던 거는 PC 게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PC 게임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허가 전에 사전 검열 전에 게임을 런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막았어요. 이거를 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임들 1년 안에 인허가 받아와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 게임 중에 모바일에서 인허가를 받은 게임은 올해 중순인가 하나 받은 거 말고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걸 판호라고 하죠. 판호라고 하는 예. 인허가를 하나도 안 내줬어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특히 한국 거. 예. 그럼 배틀그라운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배틀그라운드 딱을 출시를 하고서 그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게 그때는 이제 과금을 안 하고 있었을 때예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가 1억 8천만 명에 달했는데 갑자기 배틀그라운드가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그 게임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이후에 게임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종료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리고서 배틀그라운드의 배급사였던 텐센트가 화평 정영 평화의 게임이라는 배그하고 똑같은 게임을 냈어요. 똑같은 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은데 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아니고 텐센트의 화평 정영입니다. 그리고 그때 배틀그라운드가 지적을 받았던 건 뭐냐면 너무 잔인하다. 막 총 쏘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잔인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텐센트의 화평 정형은 딱 배틀그라운드는 총을 맞으면은 이게 총을 막 피 흘리면서 죽어요. 근데 화평 정형은 총을 딱 맞으면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갑니다. 아 죽었다는 거를 예, 폭력성을 줄여줘야 돼. 아 그래서 난 이제 게임 끝, 아, 굿 게임 뭐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굿 게임 그리고 나가는 거죠. 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처음에 비행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로키드 마틴의 전술 수송기 C-130이 원래 쭉 하고 날아가요. 배틀그라운드 시작할 때. 아, 근데 중국 화평 정형은 중국 수송기가 쭉 날아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임이 이름이 바꿔서 나온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이건 절대 배틀그라운드가 아닙니다. 돈을 그래서 배틀그라운드한테는 주고 줬는지를 몰라요. 아,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주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네. 텐센트가 한국 게임을 갖다가 이건 한국 게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중국 정부를 이렇게 속인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텐센트 쪽에서도 이건 배틀그라운드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크래프톤은 이건 저희 게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돈 주고받으면 안 되겠네. 돈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왜 이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목을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원래 그건 텐센트 입장에서 배임이지. 텐센트 경영자는 왜 줬는지도 불분명한 돈을 왜 줘요? 배틀그라운드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돈은 받고 있었어요. 아니, 받는 거야 뭐 회사 이익을 위해서 받아도 되는데. 예, 예. 저런 애들은 뭐야? 그러니까 이 일이 배틀그라운드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전에 액션 스퀘어라는 회사가 삼국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만들어요. 네. 이것도 중국에서 뭐 갑자기 판호를 받았다,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액션 스퀘어에서 바로 보도 자료를 내서 이건 우리 게임이 아니다. 이거는 삼국 주장록이지 삼국 블레이드가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게임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서 상한가 갔다가 주가가 20%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뻔히 한국 게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중국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이건 자기 게임이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게임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건데 중국에다가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내보냈다라고 아니 뭐, 주장을 하면 아니 뭐 21세기 홍길동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예 맞습니다. 아, 형을 호요 아 이게 중국 아 진짜 정말 심하죠. 심각하다 생각해.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예? 계속적으로 벌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중국 사업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증권 신고서를 내면서 처음으로 텐센트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기업 공개를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이제 공모주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동안이야 비상장 회사니까 내가 왜, 뭘로 돈을 벌었는지를 굳이 외부에 설명할 필요가 그렇죠.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통과도 안 될 거예요. 거기서 처음으로 텐센트란 단어가 나와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은 204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1위에 해당되고 당사는 중국 시장에 텐센트가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화평 정형에 대해 네.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 테크놀로지 기술 서비스. 기술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딱 요 정도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걸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아. 얘기를 처음으로 했고요. 그 돈이 얼마인지가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건 안 나오고. 예.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또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거기 공개된 게 2020년 기준 그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거래 업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면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공시는 아닌데 이게 뭐 설명은 좀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2020년 기준 A사는 당사 매출의 68.1% 수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사가 텐센트네. A사가 어디냐?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게 텐센트겠죠. 그리고 매출액 집중도가 2019년 78.9%에서 21년 1분기 88.5%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 게임, 중국 매출이 가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게임에 대한 비중이 높고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예. 될지 모르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사실 그 텐센트가 개발한 그 게임도 제가 듣기로는 배틀그라운드 거를 그대로 가져간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진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IP를 가져가서 이런 형식에 그러니까 따라 만든 거는 맞는데 네. 개발한 거는 텐센트라는 거예요. IP를 가져가서 만들었지만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 중국 게임들이 이렇게 꼼수를 부릴 때는 한국 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 변형해서 우리가 게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만 사왔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는 중국 게임의 개발 능력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게임을 가져가서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카트라이더를 만들더라도 진짜 한국에 있는 카트라이더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적재산권만 가지고 가서 만들어도 충분히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배틀그라운드 하나의 압도적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그 크래프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숫자 자체나 어떤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진짜 다른 게임 회사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그 크래프톤의 주주 구성 같은 게 나왔습니까? 아, 주주 구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텐센트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잠시만요. 그거는 한번 네.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이제 주주 구성에 만약에 텐센트가 대주주나 뭐 이렇게 주요 주주로 이렇게 있으면 그건 좀 뭐 계속해서 영업을 좀 하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예리한데? 예? 예리해 예리해요? 오늘 한 질문 중에 가장 예리한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크래프톤의 주주구성 예. 권수르 기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됐어. 주주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텐센트가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게 한 네. 1조 정도가 매출이 나는 걸로 보여요 저 텐센트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다가 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천억, 3천억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거든요 크래프톤에? 예. 여기에 일단 주주 구성에는 특별히 크래프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의 주주에 텐센트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크래프톤 주주에 텐센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니 크래프톤 저 텐센트 아, 입장에서는 텐센트가 지금 2대 주주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크래프톤의 2대 주주가 텐센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증권 신고서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예,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빅히트하고 비교를 할 때,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이후에 이타카 홀딩스 1조 원 주고 샀거든요. 이타카는 뭐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그렇죠. 이제 글로벌 1위 예. 그 뮤지션들이 있는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글로벌 레벨 BTS급에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이즈를 키워갈 거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그 BTS가 이틀 동안 온라인 콘서트 했거든요. 네. 여기에 무려 133만 명이 동시 접속해서 콘서트를 받습니다. 이틀치 구매하면 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들 매출이 이틀 만에 한 7,800억 정도를 벌었어요, BTS가. 네. 그러니까 해외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냥 온라인 공연만으로도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공모가 34만 원이 1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1만 원까지 반등하는 굉장히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이브하고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그 자체로 이제 비싸다는 것은 좀 애매하지만 여기가 지금까지 그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거나 게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크래프톤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단편 영화 유튜브로 뭐 마동석 씨 해가지고 그냥 뭐 배틀그라운드의 유니버스를 영화로 네, 만들었다고 네, 해서 IP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대주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위가 이제 일대주주가 장병규 씨로 돼 있고 16.43%, 그리고 2위가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홍콩이 이제 텐센트가 투자한 데라는 네, 유한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텐센트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15.5%가 네,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 2대주주라는 아. 게 아마 이, 여기 말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강인이 34% 갖고 있고요. 네네네. 그 2위 두 번째가 이미지 프레임 인베스트먼트라는 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마 텐센트 네. 관련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네. 오늘 원래 카카오뱅크도 하려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예, 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밸류를 지금 영화도 만드는 그러니까 컨텐츠 회사로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있는데. 말은 안 했고. 네. 야 다시 갖고 와. 일단 다시 갖고 와만 얘기하고 네. 있다. 그럼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세려 들으란 뜻이겠죠. 예. 네. 가격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네. 부담스러운 가격과 숫자만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내용의 질의의 의존도가 네. 조금 불투명한 부분들은 좀 이게 숫자로서 반영되진 않겠지만 리스크로서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 하나에 굉장히 그 매출이 많이 몰려 있고 그 매출 몰려 있는 게임 하나가 대부분 중국 매출이라면 예. 만약에 중국에서 어떻게 액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2분 안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뱅크도 지금 뭐 20조, 40조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장하려고 예비심사 통과했습니다. 여기 카카오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 주택담보 전체 여신 잔액이 20조인데 그 중에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중에서도 고신용자 대출이 98.5%입니다. 고신용 좋은 직장인. 예. 근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중금리 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리라고 강제하기로 했어요. 은행권에 저신용자들도 돈 빌려주라고요? 예예. 예. 지금은 거의 없는데 그거를 빌려주라고 했고 지금까지 카카오뱅크가 했던 대출의 대부분은 서울보증보험이 거의 100% 보장해주는 보험 그러니까 대출로만 신용대출을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앞으로 니네가 신용평가해가지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중을 30%로 올리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금융회사들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비즈니스예요. 중금리 대출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번에 그 상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좀 복잡한 얘기를 나중에 따로 발치감 명제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갖고 오세요. 예, 두 개 갖고 오면은 통상 못하니까. 원래 세 개인데 이번에 대당 이제 늘려도 된다고 허가해가지고 네. 우리 금융회사들 금융지주들 이제 중간 배당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금융주에 대해서 약간 좀 훈기가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이제 뉴스3에서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네. 정도 아시죠?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이 비싸니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건 아니고 아셔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 그렇죠, 전소영 그렇죠. 기자 입장에서는 크래프톤이 와 그렇게 뭐 그렇게 비싸?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금감원의 정정해오라고 한 거 그걸 이제 취재를 해서 갖고 오셨네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은 하여튼 다음 달 21일하고 22일로 연기가 됐다는 거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월요일 발칙하게 많은 분들과 함께 했고요. 발칙한 경제는 저 라이브는 언제 하세요? 저 금요일 날 3프로 TV 하기 전에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침에? 새벽에? 저녁에? 아, 저녁에요. 저녁에. 겹치진 않게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나면은
페이지 2로 가시라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권순우 기자님이었고요. 이제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